네, 안녕하십니까.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정우용입니다. 네, 오늘은 참깨 재배 중에서 지난번에 직파했던 것에 대한 그 발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, 그리고 이제 속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종자 그 육묘 파종을 했는데, 그것을 오늘 옮겨 심기, 즉 정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지난번에 직파를 했는데요, 깨씨를 다섯 알 정도 넣었는데, 예,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네 알 정도, 예, 여기는 한 다섯 알 정도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개를 동시에 키우게 되면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잘 크지를 못하죠. 그래서 한 개만 남겨놓고 이것을 이제 속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이게 네 알이 올라왔는데, 여기서 튼튼한 거를 이제 하나 고르죠. 여기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속습니다. 그리고 그 주위를 이제 흙으로 이제 덮어주죠. 이 흙으로 덮는 이유는 요거를 이제 뭐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요 보면 구멍이 있습니다. 요 구멍으로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요것을 덮어주지 않으면은 이게 데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흙으로 덮어줘서 수분도 보호하고, 그 다음에 데이는 것도 이렇게 방지하게 됩니다. 예, 여기 지난 그 한 달 동안 육묘했던 이제 간이 육묘시설이 되는데요.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떡잎이 약간 노란색을 띠고 이제 심을 때가 됐습니다.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 육묘의 최적 상태는 15cm 내외라고 했는데요. 한 잘 자랐나 하나 재보겠습니다. 예, 거의 15cm가 됐지요. 네, 요 정도면 이제 잘 자랐고요.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잘 돌았습니다. 요런 부분은 갖다 심었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모가 되겠습니다. 네, 다 자란 모를 이제 정식을 하겠습니다. 네,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수조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식기, 그 다음에 그 모종, 그 다음에 물조로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. 이제 모판인데요. 요거 이제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, 또 들어가서 또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물에 한 침질을 했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수조에다가 물을 좀 담그시고요. 일단 이제 이렇게 풀려서, 예,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들어갔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식기를 놓고요, 콕 찌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이제 빼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하면은 잘 꽂히죠. 그런데 지금 좀 감은 상태이기 때문에 흙으로 덮기 전에, 땅이 이제 말랐으니까 물을 조금씩 주겠습니다. 한 150ml 정도 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면 여기에 이제 모종 삽을 이용해서 이제 복토를 하게 되죠. 네, 직파재배와 마찬가지로 이 흙을 덮어서 이게 발원 구멍을 막아줍니다. 네, 이렇게 하면은 정식이 마무리된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그 직파에 대해서 그 속는 작업하고 그리고 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그 주의점은 직파 재배했을 때 그 속는 방법은 너무 크게 자라지 않았을 때 속아주고, 옆에 그 남겨둘 것이 그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뽑고요.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준다.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정식 재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깊이 심으면은 이게 떡잎이 잠기게 되는데, 그러니까 상처난 곳으로 균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, 너무 깊지 않게, 이렇게 다치지 않게 그렇게 심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정우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